31년입니다. 유류형 31년. 기원후 12년입니다. 한나라의 왕망이 여러분이 아는 그 왕망이죠. 왕망이 우리의 병력을 징발해 오랑캐를 징벌하려고 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자 강제로 보내니 모두 도망하여 세외, 요새 외로 나갔고 이 때문에 법을 어겨 도적이 되었다. 요서의 대윤, 전담이 이를 추격하다가 요서라는 거는 유화가 여기 있는 그거 아닌가? 이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? 요서라는 건 요 지역을 의미할 텐데. 아무튼 요서의 대윤인 전담이 이를 추격하다가 죽음을 당하니, 죽으니, 죽은이란 건 이제 한나라의 그 행정을 의미하겠죠. 죽으니 허물을 우리에게 돌렸다. 엄우가 황제에게 아뢰어 말하기를, 맥인이라는 건 고구려 놈들입니다. 고구려 놈들이 법을 어겼으나 마땅히 죽은으로 하여금 저들을 위로해 안심하게 해야 됩니다. 지금 큰 죄를 그들에게 씌우면 마침내 반란 일으킬까 걱정됩니다. 반란 일으키면 부여의 족속 중에 따르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흉노를 아직 이기지 못했는데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나면 이는 큰 근심거리일 것입니다. 라고 했다. 왕망이 이를 듣지 않고 엄우에게 말하여 이를 공격했다. 엄우가 우리의 장수 연비를 유인하여, 우리의 장수라는 건 고구려 장수를 의미할 텐데, 자, 연비를 유인하여 목을 베어 머리를 수도로 보냈다. 수도라는 건 이제 장안을 의미하겠죠.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양한서, 그러니까 전한서하고 후한서, 한서하고 후한서하고요. 그 다음에 남북사에서는 모두 다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, 연비가 아니라 이제 구려의 후인 추라는 사람을 유인해서 목을 뱉다라고 해놨습니다. 왜 삼국사기에는 연비라고 적혀있고, 그다음 다른 중국 책들에는 구려 후 추라고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뭐 그렇게 기록이 좀 달라요. 자, 왕망이 이를 기뻐하고 우리의 왕 이름을 고쳐서 하구려후라고 하고 천하의 포고에서 모두 알게 했다. 이에 한나라의 변방 지역을 침범함이 더욱, 그러니까 한이, 한나라가 그 고구려의 변방 지역을 침범함이 더욱 심해졌다. 하구려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 삼국지 위지 읽을 때, 삼국지 위지의 동이전이었나? 거기 읽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었는데, 거기다 보면은 왕망이 이제 고구려를 보고 그 뭐라고 했죠? 그 하구려라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, 그죠? 그냥 삼국사기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고구려 후추 대신에 이제 장군 연비라고 돼 있고, 근데 뭐그 차이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쨌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죠, 그죠? 그러니까 맥락상 본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군이 있고 한사군이 있고, 그죠? 한사군이 있고, 그 사군이 이제 여기 있던 주변 소국들을 적당히 통제하는 형태로 행정 체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, 근데 그게 이제 가끔 중앙에서 그걸 중국의 한 나라의 중앙에서 그걸 간섭하기도 하고 간섭하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근데 그때의 당시에 아무튼 유리왕 몇 년이죠. 아무튼 요 당시에 그 중국하고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고려 사이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뭐좀더그좀더 멀리 가자 그러면 할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겠는데, 근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